0872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은,는 동사는 2004년 4월 19일 설립된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인 딥러닝과 빅데이터 기반의 영상 인식의 커넥티드 통신 모듈이 연동된 플랫폼 제품, 레이더 이벤트 기록 장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어데스, 졸음운전 감지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허드 등 스마트 자율주행 관련 제품을 생산 중임 주요 고객은 현대모비스와 함께 2014년부터는 BMW, 아우디를 시작으로 벤츠 등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내비게이션, 허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데스, 운전자 보조 시스템, 블랙박스 등을 개발하여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자동차 관련 부품 업체에 OD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율주행 핵심 기술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대시 2016년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 현대폰터스를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여 PEC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재무 대시 완성차 업체 BMW 향 레이더 영상 기록장치 공급, 종속기업 현대폰터스의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 및 대손상각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파생상품 관련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 투자 확대로 레이더 영상기록장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벤츠향 영상기록장치 공급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2월 21일 기준 장마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시가총액은 95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46위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상장 주식수는 3255만 2800개 순한 주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퍼은 45.6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2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3.6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4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0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8배, 14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억 원, 26억 원, 2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7억 원, 25억 원, 25억 원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5번지 29%이고 유보율은 164.7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28.95이며 전일 대비해서 4.34-0.1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5.7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7-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2022년 12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9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925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03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종가는 2920원이며 주가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종가는 2920원이며 주가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1%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거래량 11만 4,600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만 2,819주, 키움증권에서 2만 1,287주, 한국증권에서 1만 2,791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2,63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9,964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1,519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5,827주,
유진증권에서 13,24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401주, 한국증권에서 11,15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90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